안녕하세요. 7분 안에 개념 잡아주는 NHN 클라우드 테크 트레이너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리눅스에 대해 알아보는 날입니다. 리눅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와 같은 OS, 즉 운영체제 중 하나입니다.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약자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관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운영체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애플의 macOS, 그리고 리눅스 등이 있습니다. 리눅스는 유닉스 계열의 오픈소스 운영체제입니다. 1991년에 리누즈 토발즈가 처음 개발했으며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협력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리눅스는 커널이라는 핵심 부분과 그 위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포판이 있으며 각각의 배포판은 특정 용도와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배포판으로는 우분투, 페도라, 데비안, 센토에스 등이 있습니다. 리눅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소스코드를 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으며 재배포할 수 있어 사용자와 개발자가 운영체제를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뛰어나 서버와 같은 중요한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포판을 통해서 데스크탑, 서버, 인베디드 시스템 등 여러 환경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큰 커뮤니티 포럼과 문서, 튜토리얼 등을 통해 문제 해결과 새로운 기능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포판이 무료로 제공되어 비용 효율성이 높고 다양한 개발 도구와 라이브러리를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개발자들에게 매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리눅스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 환경과 명령어 인터페이스인 CLI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마우스를 사용하여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뉴를 탐색하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GUI 환경이 일반적이었다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CLI 환경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는 명령어 인터페이스 CLI 환경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텍스트 기반이고 터미널 또는 콘솔 창을 통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시스템은 그 명령어를 수행하여 결과를 텍스트 형태로 반환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여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GUI 환경보다 시스템 자원을 적게 사용하며 명령어를 통해서 시스템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눅스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눅스 환경의 화면과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CLI 환경에서 꼭 알아야 하는 명령어 7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서버를 접속하는 방법은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인스턴스에 접속해보세요. 자,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검은 화면에 흰색 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화면을 CLI 환경이라고 부르며 터미널 창을 사용할 때 보이는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대화형 텍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명령어를 알려드리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우분투로 시작되는 이 텍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분투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우분투라는 사용자가 로그인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골뱅이 클라우드 서버는 사용자가 로그인한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클라우드 서버라는 이름의 서버에 접속한 상태인 거죠. 물결 표시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나타냅니다. 물결은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즉, 우분투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기호는 프롬프트 기호로 일반 사용자의 쉘 프롬프트임을 나타냅니다. 만약 루트 사용자였다면 샵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눅스의 기본 개념과 CLI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눅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체제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리눅스는 유닉스 계열의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함께 발전시켜온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하며 각 배포판은 특정 용도와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눅스는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며 서버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우리는 CLI 환경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CLI는 명령어를 통해 시스템을 제어하는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GUI 환경보다 시스템 자원을 적게 사용하며 스크립트를 통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눅스 CLI 환경에서 입문자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명령어의 사용법과 실제 예제를 통해 실습할 예정이니 준비해둔 리눅스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함께 따라해 주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